아마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아마도 공통적인 그 이유가 아마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게 뭔고하니 아주 그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나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다, 행복하려고 세상을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그 행복,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행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 자체, 다른 어떤 그 자잘은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이 오직 그 행복이라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그 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 진정으로 어떤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행복에 이제 조건을 그 달고 있죠.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만 됐을 때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행복, 그 자체로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사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의 본질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건 없는 행복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행복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은 이제 별 관심이 없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나는 행복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어요. 지금 이 자리를 향해 있지 못하다. 근데 우리가 단 한순간도 미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순간만을 살 수 있을 뿐이지 단 한순간도 미래를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언젠가는, 미래의 언젠가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바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다르고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바라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면 행복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되면 행복이다, 이럽니다. 다양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진급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바라는 방향이 다르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행복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바란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다. 바란다라는 말 자체는 바로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미래에 가서 행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행복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오는 행복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원하는 것 자체를 놓아버렸을 때 오는 행복입니다. 전자는 주로 우리들이 하는, 거의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후자는 좀 성인들, 성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는 것 자체를 놔버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는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이고 전자는 미래에 있을 행복입니다. 그 우린 대부분 미래에 있을 행복만을 추구하고 쫓아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미래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이 자리가 있는 것이지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고 착각이죠.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조건 없는 행복이고 뭔가 바라는 것이 없는 행복입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한 것이지 무언가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나면 그때 돼서 난 행복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가능성이 없다. 행복에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복하고 싶지만 삶이 이 괴로워서 행복해지지가 않는다. 행복하고 싶지만 이 자식이 대학교에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월급이 너무 작고 연봉이 너무 작다. 또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행복할 수가 없다. 또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나를 떠나갔는데 어찌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바람이 갔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또 진급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다양한 종류의 행복하지 못한 이유들을 댑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돈은 좀 있어야 되고 안정된 직장은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를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야 되고 또 원하는 직장을 취직해야 되고 다양한 조건을 달고 있단 말이죠. 그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다. 그때 돼서 행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행복에는 그 어떤 핑계도 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조건도 달 필요가 없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것만 된다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 만약이라는 조건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베개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껍데기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행복을 원합니다. 어떤 이 비본질적인 행복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행복이 아닌 어떤 좀 만족감, 쾌락, 욕구 충족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배고파서 그 몇 날 며칠을 그 부처님 가르침에도 보면 경전에도 보면 몇 날 며칠을 아내하고 둘이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냥 무작정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고 가도 먹을 게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굶었다가 어느 집에서 어느 잘 사는 부잣집을 탁 앞에 갔는데 그 주인이 부잣집 강아지한테 개밥을 이렇게 툭 던져주는데 그 개밥이 나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몇 날 며칠 왔는데 그 개밥을 맛있게 먹는 개를 보니까 야 내가 저 개만 또 못하구나. 근데 어찌 저렇게 개만 또 못하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 한 생각 일으키고서 굶어 죽었거든요. 그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에. 죽기 직전에 그런 한 그냥 마음을 콱 그냥 박아놓고 죽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한 일주일, 10일, 2주일 정도 굶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습니다. 굶은 사람한테 이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가 원하냐?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뭐든지 다 갖다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우선 돈가스에, 피자에, 치킨에, 김밥에, 짜장면에, 떡볶이에, 무슨 오미라이스에, 함박 스테이크에 쫙 메뉴를 대면서 후식은 뭐를 갖다 주시고 과일은 뭐를 갖다 주시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단 한마디 말입니다. 그냥 먹을 거. 그냥 먹을 거면 되지 거기에는 뭐 이것저것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간절한 자에게는 자기가 기호가 필요가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더 맛있는 것이냐 더 맛없는 거냐 이게 관심 바뀝니다. 그냥 먹을 거 그거 하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달 것이 없다. 그냥 먹을 것만 있어서 내가 먹을 수만 있어서 죽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설악산에 한여름에 8월 달에 작년 그 여름이었습니다. 7, 8월 이때 이제 지금같이 한참 찌는 더위에 그냥 작은 물통 하나만 그냥 나도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냥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게 뭔가 좀 준비성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문득 그냥 가다가 보니까 그냥 문 하나만 달랑 들고 갔는데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뒷산 간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막상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저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7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물이 막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을 잠깐 했는데 아주 교만하게도 잠깐밖에 안 했어요. 야, 이 누구나 다 다니는 이 설악산에 물이 없어 내가 뭐 죽기 하겠냐. 그러면 상관없겠다. 그리고 설악산인데 평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없겠느냐. 사람이 정 없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단 말입니다. 주능선이 아니라 저쪽 어디죠? 장수대 있는 쪽 그쪽 능선을 뭐라 그러죠? 하다 그쪽 능선 하여간 올라가 탔는데요. 야 이거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는데 아이고 이거 딱 죽겠는 겁니다. 몸 상태가 갑자기 막 확 다운이 되면서 물이 막 해서 그냥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몇 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그때 이미 저는 딱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정말 기운 없는 기운 있는 기운 막 그냥 탁 뽑아가지고 그냥 하여간 기엽고 걷고 또 걷다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막 온갖 그 분별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그건 아닐 텐데 분명 나는 이제 저기 인도도 가야 되고 네팔도 가야 되고 가기 한 달 전에 갔는 게 한 달 전입니다. 이제 히말라야도 가야 되고 한데 아이고 히말라야도 못 가보고서 지금 요 이 꼴랑 이 설악산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생각을 하다가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야 이게 그냥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야 이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죽는다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야 될까? 남들에게 발견되기 쉽게 아니면 어디 좀 뒤에 좀 이렇게 숨어서 죽어야 될까? 괜히 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죽은 모습 보기도 좀 뭐하고 뒤에 가 죽어야 되나 아니 길에서 죽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정말 그 평일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야 정말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는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시원한 주스가 한잔 먹고 싶다던가 뭔가 얼음 탁 들은 미숫가루가 한잔 먹고 싶다던가 뭐 녹차를 한잔 먹고 싶다던가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정물이라도 좋고 그냥 뭐 아무 물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물이나 한잔 먹었으면 좋겠다. 아무거나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정말 거의 쓰러졌었어요.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게 있어서 확 쓰러졌다가 문득 아, 내가 인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펄떡 일어나서 몇 발자국만 더 걸으려고 딱 쓰러졌다가 딱 일어나서 두세 발 딱 걷는데 아이고 어이없게도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서 두 발자국 딱 걸었는데 바로 이정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러더라도 내리막길을 한 1시간 반은 더 가야 되지만 일단 내리막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기까지만 와도 내가 일단 산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이정표를 딱 보자마자 그냥 내리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거기 그냥 입을 대고 얼마나 그냥 콸콸콸 먹었는지 그때 이제 제가 이게 막 기관지가 안 좋고 한참 막 그냥 막 기침 가래도 끓고 그래서 이게 폐가 안 좋다고 이게 시원한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따뜻하고 뭐 시원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얼마나 그 물을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저것 그냥 조건을 달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마실 거면 끝나는 거죠. 마실 게 뭐가 됐든 그냥 마시게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 미얀마를 갔는데 그때 미얀마가 좀 비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가 16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한 2시, 3시쯤 됐는데요. 버스를 딱 탔는데 이거는 아주 뭐 특급 버스라고 좋은 버스라고 에어컨도 아주 그냥 강하게 나오고 시원하고 아주 쾌적하게 갈 수 있는 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처음 한 3시간 동안은요 더워서 큰 더위였는데 막 더워서 가지 못하겠는 게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더운 데다가 얼마나 좁은지 막 5명씩 마을에 앉아가지고 너무 좁고 여행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저밖에
현지인들밖에 없고 여행자들은 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전 그것도 몰랐어요. 그 여행하면 다 이런 거 다니나 보다 해서 그걸 탔는데 아무도 없이 그 좁은데 이게 좁아서 볼만. 이게 너무너무 더워서 불만. 근데 이제 한 3시간 지나고 나서 휴게실에서 이게 안 되겠는지 휴게소 잠깐 쓰더니 에어컨을 손을 봤습니다. 손 보고 딱 탔는데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추운지 좀 낮추려고 낮춰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막 그냥 너무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막 춥고, 이거 덥고, 이거, 이게 지금 뭔 짓이냐. 이거 막 참, 아무도 또 이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 또 사람도 그립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 2시에 휴게소를 딱 내렸는데, 아이고, 이 차가 가다 서다 하더니만 휴게소에 딱 섰더니 그때부터 안 가는 겁니다. 차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제 거짓말은 3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남자들이 막 가가지고 막 밀고 버스를요, 그 큰 버스를 그 좁은 그 휴게실 마당에서 확 밀면 이게 한참 가다가 부릉 하다가 이제 또다시 푹 꺼지고, 부릉 하다가 턱 꺼지고, 야, 그러다가 참 저도 가가지고 이제 막 얼마나 많이 밀은지 몰라요. 한 2시간 내내 그냥 밀었으니까 첫 한 시간은 그냥 그런갑다 하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차가 도저히 안 가는데 그때는 이거 뭐 차가 에어컨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차가 좁든 뭐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좋겠고 일단 거기 하여간 내가 갈 수만 있다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드는 겁니다. 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어디 여행 갈 때 야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버스, 우등 버스를 타고 가자. 야 될 수 있으면 좀 좁지 않은 버스, 뒤 좀 제껴지는 버스를 타고 가자. 이런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보니까 그 버스 이게 이 민간인들 이제 그냥 현지인들 타는 버스를 그 불교 성지들이 거의 여행객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만 주로 가다 보니까 그냥 현지인 차를 타던 다른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현지 버스를 타봤더니 버스 전체에 제대로 된 의자는 이게 두 명이 타는 그 의자인데요. 제대로 된 의자는 앞에 한 세네 줄이 답니다. 뒤에는 없고 의자에 틀만 있어요. 틀만.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 어찌어찌하게 다 앉아가요. 그 뾰족한 곳에.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조건을 달 필요 없이 그냥 행복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장 본질적인 행복. 그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것 말고 비본질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집은 얼마나 져야 된다. 차는 어떤 차를 가져야 된다. 내 자식이 적어도 어느 정도 대학은 가야 된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행복의 전부인 것으로 오히려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기호 내지는 우리들의 양극단의 판단, 예를 들어 이건 이 일만 일어나면 난 행복할 거야. 이 직장에만 취직하면 난 행복할 거야. 이 정도 연봉만 되면 난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일어나면 행복할 것이다. 혹은 이 일만 없으면 난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난 행복할 거야. 일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저것만 없으면 행복하는 그러니까 극단의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조건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행복에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행복한 일이 벌어지거나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상황이 오면 행복하고 불행한 상황이 오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들의 판단이고 분별심일 뿐입니다. 행복은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딱 정해진 어떤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어떤 조건은 절대적인 행복이다라는 게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절대적으로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행복한가? 권위와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인가?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다만 그것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 못한다. 행복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하고 아주 그 잘나가는 영화배우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렸단 말이에요. 아주 그 영화가 나올 때마다 그냥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엄청난 돈을 끌어모읍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그래도 장국영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우리가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죽었을까요?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서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조건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도 사건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어요.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상황들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은 분별할 수 없는 무분별의 하나의 사건일 뿐인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행복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불행할 것인가? 이거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 상황이, 그 조건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의 이 상황, 이런 남편, 이런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이 상황이 나를 행복이나 불행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연봉, 3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연봉이 나를 행복이나 불행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상황이나 조건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인도나 이렇게 그런 나라들을 가봐도 많이 느끼는 것인데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또 뭐 아프리카나 소말리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냥 기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매 순간순간 3초마다 한 명씩 기아로 가난으로 빈곤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회를 하는 이 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어느 날인가 어떤 사진을 하나 검색을 하다가 본 사진이 어떤 아프리카 이 아주머님께서 아기를 이렇게 옷을 벗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요. 그 사진이 너무나도 그 강렬해서 저는 그 사진을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사진을 한참 정말 너무나도 그 허망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 너무나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또 너무나 나의 지금 이 먹는 일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것저것 먹는다라는 그 내 입으로 뭔가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그 나쁘끄럽고 저러한 누군가에 대한 뭐랄까 너무나도 엄청난 그 하나의 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야말로 뼈가 살까지기 뼈에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살짜리 아이가요 4.5kg랍니다. 두 살짜리 아이인데 4.5kg. 그 그냥 뼈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의 몸무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기아로 죽고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어 죽고 물을 뜨러 가는 데만 뭐 어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평균 하루에 물 뜨러 가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뭐 5시간이다. 아주 먼 곳에서는 이틀 3일을 가야 물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물 한 잔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먹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물이나 식혜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이고, 그냥 하루에 한 끼라도 좋으니, 한 끼라도 좋으니, 저는 그 뼈밖에 없는 4.5kg 아이를 보면서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먹는 그냥 한 숟갈 있잖아요. 우린 한 공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숟갈만, 아니 반 숟갈만 그 아이에게 하루에 반 숟갈만이라도 먹일 수 있다면, 우리가 먹는 이거 한 숟갈만 그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한 숟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 말씀 또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진도 너무나도, 그 내용도 너무나도 그냥 강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잊을 수 없고 기억에 남는 것이, 그 4살짜리 아이가, 정말 뼈밖에 안 남은 아이가 막 다 죽어가서 앉아서 온갖 파리 같은 것들이 막 눈에 코에 입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콧물 막 침 이런 걸 빨아먹으면서 막 거의 이게 죽은 아이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 아이인 거죠. 그 아이를 사진 기자가 이렇게 찍다가, 참 그런 사람 앞에 놓고 사진 찍는다는 게 미안해서 이게 무슨 초코파이 같은 먹을 걸 하나를 이렇게 툭 줬더니 그 아이가 그거를 들고 마을 쪽에 어떤 허름한 움막으로 들어가더라. 따라가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는 이미 죽은 아이,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먹을거리를 그 아이 입에, 그 자기 동생인 거죠, 입에 넣어주는데 그 아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머리와 턱을 잡고서는 대신 씹는 신용을 막 이렇게 해주면서 이미 죽은 아이를, 그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도 뼈밖에 없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데 이미 죽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그 아이가 무슨 성인 군자라서 그러겠습니까? 정말 근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히려 뭔가 많이 충족되어 있을 때, 많이 갖추고 있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근원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없을 때, 오히려 공공할 때, 그럴 때 그 본질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못 먹고 죽는 것은, 기아로 죽는 것은 그나마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기아로만 죽으면 배고파기만 하다 죽잖아요. 근데 엄청난 질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벌레들이 내 몸을 파먹는 걸 보고도 어떻게 힘쓸, 손으로 이렇게 뗄 힘조차 없는, 그렇게 질병으로 죽어가고 또한 전쟁의 공포로 죽어가고, 그 김혜자 씨가 쓴 꽤 오래 봤던, 전에 봤던 책, 끝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보면, 어떤 그 마을을 차지하는 그 테러 집단에서 이렇게 막 총을 들고 쏴들고 와가지고 마을을 차지했는데, 13살밖에 안 된 애들이 총을 들고 마을을 왔다가 임신한 아줌마를 보고 저 안에 남자가 들었겠냐, 여자가 들었겠냐, 내기를 해서 배를, 그 13살밖에 안 된 애들이 배를 찢어가지고 애기를 꺼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 그냥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아와 전쟁과 공포와 이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고민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왜 남들은 다 연봉 5천만원, 6천만원 받는데 나는 이 연봉 2천, 3천밖에 안 되는 이런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느냐 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군생활이 너무 힘들다, 군생활 너무 힘들다고 그 아이에게 가서 고통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 몸이 많이 아프다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 아이들을 데리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군부대에 딱 내후반에 갔다, 너 군생활 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들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는가? 야, 이런 극락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런 행복과 풍요로움과 이런 것을 느끼고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엄청난 행복을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죽어가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서 어떤 고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의 기준은요, 행복은 비교에서 오거든요. 비교 우위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비교 열등은 불행이라고 착각하고, 이곳에서 사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부유한 거죠. 때때로 저한테 이렇게 와서 그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나 또는 이메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 뵈면요, 정말 너무나도 큰 고통을,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때때로 이게 단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이게 다란 말이에요? 싶을, 아니 이것 가지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지? 조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말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어디 바람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을 안 받아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학을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그때 말씀드렸네요. 황당하게 괴로워하시던 분, 울며 불며 그냥 난리를 치던 분 한 분, 경희대 들어갔다고 자식이. 대학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괴로워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안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나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얘기도 못 하겠다고, 이 자식은. 실제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 강남에 절에 있을 때, 그 얘기 실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당황한 표정을 질 수는 없고, 그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데 스스로는 아주 큰 괴로움일 수가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행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본질적인 행복을 택해야지 비본질적인 조건을 택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벌어졌더라도 그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그것이 행복이거나 괴로움인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을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타고 태어났을까요? 그랬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걷어차고 나왔습니다. 부처님이 평생 살면서 맛있는 반찬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삼시세끼를 드시면서 제자들의 아주 아주 엄청난 그 시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단 한 끼를 드셨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고팠을 때 그저 먹을 거 하면 끝나듯이 부처님은 항상 먹을 거 하는 그 마음으로 사셨어요. 본질적인. 부처님이 탁발을 갈 때 더 맛있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엄청난 밥상을 원하지 않았다. 그냥 먹을 거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일곱집을 가라, 차례로 차재거리 해라. 거기서 맛있는 것을 많이 얻었어도 그걸 그냥 먹는 것이고, 적게 얻었어도 그냥 먹는 겁니다. 아무런 분별이 없이 그냥 먹을 거, 그거 하나면 된 것이지 거기 조건을 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먹을 것은 먹으면 됐지 거기 조건을 할 필요가 없다. 한때 이제 어릴 적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들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 그 은사 스님을 이제 시봉하면서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온갖 아주 그 화려한 음식들을 그 먹어봤었습니다. 어디 저 정말 인류 뷔페 에 가서 그때 당시 돈으로 한 4, 5만 원 하는 뷔페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참 어리석게도 너무 그 절에서 행자 때인데 너무 막 그냥 그 먹고 싶은 먹거리 살다가 그 뷔페에서 마음껏 먹어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도 마음껏 먹고, 특히나 제가 그 우유에 이렇게 인삼 갈은 거 이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거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잔뜩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나중에 그걸 봤어요. 배부르게 잔뜩 먹은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내가 흥분을 했는지,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제가 한 7, 8장, 한 10장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열이 많은 체질이랍니다. 근데 그 삶을 그냥 그래 먹어서 그런지 그때 이제 절에 딱 들어가고 나서 딱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도랑이석은커녕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한 이틀을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 미련하게 먹었단 말입니다. 미련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야 이게 뭔가 먹어도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맛있는 것이 많았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을 딱 관찰해 보면 맛있는 게 많을 때는 우리가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전혀 맛있게 못 먹어요. 욕심으로 먹지. 전혀 맛이 없습니다. 그냥 욕심으로 이것도 먹어야 되고 빨리 저것도 먹어야 되고 빨리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 생각으로 정신이 없어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군에 와가지고 예, 군종병이 해주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특히나 이게 초임에 있을 때는 이게 뭐 신도님들도 없고 병사들은 많고 뭔가 나가야 될 돈은 조금만 살 돈은 많이 필요한데 당장 내가 먹고 살 이게 없는 겁니다. 그냥 반찬 그 한두 개에 그냥 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야, 이 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좀 뭐 맛있게 좀 맛있는 거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죽했으면 이 친구가 아주 막 열심히 연습한다고 무슨 전을 부쳐왔습니다. 어느 날. 야, 너가 이 전을 할 줄 알아? 뭐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이걸 막 전을 맛있게 먹었는데 전의 맛이 맨날 먹던 맛이에요. 제가 배고프면 맨날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이게 전인데 이 초코파이 맛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초코파이 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전을 할 재료가 없으니까 그 전에다 초코파이를 막 으깨가지고 전을 만들어준 그 정성이 참 갸륵했는데 그때 제가 문득 아 내가 먹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지금 뭐 무슨 내가 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아주 잘게 씹으면서 천천히 그냥 먹는 것 자체로 그냥 이게 맛있게 먹으려는 생각을 놓아버리자 그냥 먹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그 맛을 먹어봤고 또한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가만히 관하며 먹자라는 어떤 마음으로 가만히 그것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씹어서 먹어보면서 그날부터요 아주 경이로운 어떤 발견이 있었습니다. 아주 좀 그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음식이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냥 밥만 이렇게 드시잖아요. 이게 잡곡이 됐든 밥이 됐든 밥만 먹을 때 그 맛있는 그 맛을 아십니까? 그냥 밥만 먹었을 때 그 맛있는 뭐랄까 정말 이 그 어찌 보면 좀 텁텁하거나 어찌 보면 좀 별로일 수 있는데 그것을 오래 씹었을 때 그 맛 이 채소 같은 것도요 그것 자체를 그냥 오래 씹었을 때의 그것 자체의 본연의 맛 그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요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맛있고 맛없는 것이 놓여집니다. 그러면서요 신기하게도 아주 단순한 것이 너무나도 맛있어지거든요. 김치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맛이 있어집니다. 놓칠 때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근데 아주 단순한 것이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 고구마 아니면 겨울에 먹는 그 시원한 무 턱턱턱 잘라서 먹으면 그리고 또 고구마 이게 삶지 않더라도 생고구마를 겨울에 탁탁 잘라서 그 생고구마를 먹었을 때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먹을 때 풍요로워지면 그것이 맛이 없습니다. 정말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냥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지 뭔가 더 맛있는 것, 더 엄청난 것, 더 풍요로운 것을 찾아야지만 행복하고 더 맛있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께서 그저 드셨듯이 탁발을 해서 그저 드시기 위해서 드셨듯이 뭔가 맛있기 위해서 드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행복을 누려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행복한 조건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나를 괴롭히는 불행한 조건들을 없애려고만 한다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조건들과의 전쟁에서 이겨내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결코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괴로운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죽기 직전까지 괴로운 상황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다라고 이름 붙이면 그것이 괴로운 사건이 되겠죠. 그 수많은 일은 분명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가족이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피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시비하고 천하의 죽을 놈처럼 몰아붙이는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내가 죽을 병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의 큰 고통이 내 앞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괴로운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이번 생에 나에게 일어나야지만 되는 일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충분히 내 삶에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 아닌 더 좋은 조건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바란다. 어떤 괴로운 일도 우리 삶에는 일어난다. 문제 없는 삶이란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런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가 아니고 괴로운 없는 삶,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괴로운 삶,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내가 괴롭다라고 해석한 삶이지 그것 자체가 괴로운 삶은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가 전적인 고통인 것은 아니다. 내가 그 상황을 고통이라고 해석했을 뿐인 겁니다. 판단하고 분별했을 뿐이다. 내가 그 조건, 그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거부했을 뿐인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조건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행복한, 또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지만 행복한 그런 것 말고 그냥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밥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밥 못 먹고 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 같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밥만 먹을 수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시 세끼 필요 없다.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만 먹을 수 있어도, 마음 놓고 물만 먹을 수 있어도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때때로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무시무시한 드라마나 영화, 아주 그저 정말 좀 격한 영화들, 영화에 보면 아주 그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 사람을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너무 소름 끼치는 장면이 그겁니다. 기계가 막 이렇게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요. 거기 기계가 싹 갈리는 겁니다. 그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무슨 깡패 집단에서 어떤 사람을 잡아와서 그 사람 손목을 거기다가 막 놓고서 이게 싹 톱니바퀴에 굴리려고 하고 넌 죽인다라고 막 목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샥 끊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공포감 조성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야, 나는 그냥 살아만 있어도 행복하다. 난 죽이지만 않으면 뭔 짓이라도 하겠다. 그런 공포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돈, 직장, 명예, 자식의 성공, 출세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있다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더 많은 조건을 얻고자 집착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괴로운 겁니다. 고3 때 그 산에 치악산에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국립공원에 맛있는 게 많을 줄 알고 올라갔는데 뭐 매점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올라갔다가 청바지 입고 구두 신고 올라갔다가 그 눈 쌓인 산길을요 한 10km 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종주를 하는데 아무도 없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지내다가 거의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는 사실은 산에 갔다 와서 정말 산에 전기를 받고 고3 수험생 생활을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내 성적 안 나와도 좋고 대학교 못 가도 좋다. 내가 무사히 죽지 않고 이 산만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오죽했으면 그 저기 눈 위에 떨어져 있는 그 귤 껍질 누가 버리고 간 귤 껍질 그걸 먹었다니까요. 눈을 먹으면서 귤 껍질 먹으면서 아 정말 나는 이 산을 내려갈 수만 있으면 나는 내려가지 못할 것 같더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괜히 마음에 내가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끝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나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길이 안 보여요. 와 정말 참 그때 같은 정말 괴로운 때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만 있으면 행복하다. 공부 못해도 괜찮고 대학 못 가도 괜찮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여만 줘라. 난 죽여만 좀 행복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괴롭게 살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날 죽여줘라. 죽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조건도 조건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불행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지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마음 하나 딱 바꾸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찾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의 문제입니다. 행복을 먼 미래의 문제로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불행한 삶의 시작입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고통을 창조하는, 불행을 창조하는 삶의 시작이 된다. 우리 삶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요. 정말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확실한 것. 정말 진리, 이것은 진리구나. 이것은 정말 확실한 것이구나.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게 확실할까요? 아닙니다.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조차 의심하라는 겁니다. 불법에도 전적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 그 어떤 것에도 전적으로 집착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확실해요? 이 내 몸뚱이가 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죠. 내 생각이 나인가?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확실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분명한 사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마음, 느낌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의 삶, 나의 몸뚱이, 나의 직업, 내 자식은 확실히 내 자식이다?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인연따라 잠깐 내 자식 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이건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삶에서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뭔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 목숨을 걸 만큼 분명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뭔가 보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뭔가 감각을 느끼고 있고, 뭔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리고 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실이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체계가 아니죠. 이건 부처님 가르침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신의 존재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이 아니다. 이게 진리라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지금 삶을 경험하고 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 말고 사실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헛것이에요. 헛것입니다.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것,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환영일 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등장하는 것이지 분명한 것이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삶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듣고 있고,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것 자체로서 사실입니다. 부처님 말씀조차 절대적으로 집착하지 말라고 했고, 근데 우리는 왜 남들의 말에 집착하느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도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것에 목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목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떤 스님을 절대시한다?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처님을 절대시한다? 그것조차 부처를 보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가는 큰일 난다. 그게 바로 어떤 맹목적인 신앙이고 어떤 그제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같다. 그럴진데 어디에 어떤 믿음, 누가 해준 말, 거기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안 된다. 내가 내 스스로 분명히 봐서 분명히 알게 된 것, 분명히 깨닫게 된 것, 분명히 보고 경험한 것, 분명히 알게 된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해주는 말에 너무 빠지지 말고 나 자신의 온전한 지금 이 순간의 삶,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자체에서부터 무언가 답을 찾기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조건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조건 딸린 행복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선 행복, 그걸 누릴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 그것만이 조건 없는 행복이지 어떤 것이 있고 나면 행복하겠다, 이것은 가짜다. 우리가 가짜 베개에 목숨을 걸고 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믿음 체계, 어떤 신앙 체계, 어떤 가르침의 체계, 그것이 진실이 아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분명히 보는 것,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 84,000 대장경을 한마디로 축소해라. 관입니다. 관. 보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라. 이것도 지금 이 순간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보고 누리고 분명히 그 순간순간을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 순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보아야지만 내 스스로 찍어서 맛보고서 그것의 진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신앙에서는 안 된다. 우러러서는 안 된다. 맹목적으로 불교니까 무조건 맞겠지, 야 스님 말이니까 무조건 맞겠지, 큰일 납니다. 권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 지난주에 어떤 그 저 스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 제 아는 도반 스님이 저 어디죠, 서울 신도시 어디에 저 포교당을 내셨는데, 그 스님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신통치 않답니다. 그거 왜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결론이 그거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계종 스님들일지라도 혼자 나가가지고 포교당을 내면 이게 권위가 안 쓴대요. 신도님들이 포교당 이러면
뭐 저 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 스님이 훌륭한 가르침을 해도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뭔가 절을 하나 대웅전 멋지게 딱 그래 있어 보이게 딱 적고 우리 관음사처럼 뭔가 절이 하나 딱 있고 말이죠. 이러면 저같이 좀 시시껄렁해 보이고 좀 이래 봐도 좀 참 나이도 어려 보이고 뭐 좀 별로 이게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절 크게 져놓으면요 거기 가서 막 점을 보는 스님이라도 야 이분 말은 맞나보다 해가지고 그냥 열성적으로 가가지고 점을 봅니다. 이것이 정법이 아니구나라는 게 뭔가 깨름직한데도 불구하고 그 절의 웅장함에 그 권위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앙할 수가 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닌 거죠. 정말 다른 내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권위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지금 여기라는 이 현실의 생생한 이 교과서가 있는데 그 어떤 교과서를 찾아갈 것이냐. 그 부처님께서 내가 80세 열반하실 때까지 그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 나는 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 자등명하라. 물론 법등명하지만 자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법의 등불로 삼을 것이지 부처님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그 권위에 의지하고 의존해서 무언가를 기대려고 하지 마라. 나 자신에게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괴로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불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행복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내 안의 이 끊임없는 생각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아 이것은 불행한 상황이구나 라고 결정짓고 있는 그 내 안의 생각 거기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내버려 둬야 한다. 내 삶, 내 존재 속에 지금 이 순간이라는 내 삶의 가장 확실한 이것 속에 그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냥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내버려 두되 가만히 지켜보고 보내주는 겁니다. 지켜보되 이걸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싹 잡아서 집착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빨리빨리 가라고 막 밀어내고 이럴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제 속도대로 자기의 속도대로 오다 갈 수 있도록 스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버려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린 다만 아 그것이 이렇게 오고 갔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다라는 것도 이것도 상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눈, 코, 입 달린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존재가 그냥 이렇게 나를 대신해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그냥 아는 것일 뿐이지 그래 보는 것일 뿐이지 또 이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다라는 것은요 진정 행복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을 다 놔버리고 그냥 행복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의 행복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자리의 행복으로 뛰어들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상황을 행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을 불행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지 이 세상에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조건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한테 칭찬을 했든 욕을 했든 그 말 한마디에 선택권을 넘겨주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 욕 한마디 한 것에 내가 휘둘려서 불행해져야 되느냐. 칭찬 한마디 한 것에 휘둘려서 기뻐서 그냥 날뛰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선택권을 내 바깥에 있는 그 어떤 누구에도 주지 마라. 그 어떤 엄청난 권위가 있는 곳에도 그것을 넘겨주지 마라. 내 안에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자기 중심을 잡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경이로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이 엄청난 무대 위에 분명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느낌입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뭔가 막 흥분되지도 않아요. 뭔가 막 꿈과 희망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존재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부처님 표현을 빌자면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감로가 샘솟고 하늘이 막 대지가 진동을 하고
이 우주가 엄청난 그냥 밝은 광명으로, 백색 광명으로 넘쳐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려 할 때마다 그것을 놓아보내주세요. 자꾸 붙잡지 말고 놓아보내줘. 내버려둬라. 스쳐가도록. 오지 말도록 막지 말고, 또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 붙잡지 말고, 그저 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나를 허용하고 나를 활짝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닫아 걸지 마라.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 행복을 느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막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소에 미웠던 사람도 그때는 막 그냥 행복하다 보니까 막 다 포용해주고, 그때는 막 다 좋아 보입니다. 나를 욕했던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 정도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괴로움쯤이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막 가슴이 넓어지고 자비로운 마음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 가슴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져요. 행복을 느낄 때 엄청난 대긍정의 에너지가 내 안에 막 내 삶에 막 샘솟는단 말입니다. 근데 불행을 느낄 때 거꾸로 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속이 좁아지죠. 막 예민해져 있을 때는 별것 아닌 걸로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별것 아닌데도 막 어머님한테, 자식들한테 막 화를 내고 남편한테 짜증을 내고 이런 일이 생긴다. 우리가 불행을 느낄 때 에너지가 닦이고 가슴이 닦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확 닦입니다. 마음을 언제나 열어두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마음을 언제나 모든 상황에, 모든 조건에, 모든 사람에게 나를 완전히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닫아 걸고, 저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사람에게는 30%만 열고, 야, 이런 일은 닫아 걸 만한 일이다, 이런 게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는 행복을 포기하고 저 상황에서만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포기와 이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계제가 아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행복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불행을 선택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선택할 것이지. 그것은 모두가 나를 도와주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으로서, 자비로운 영적인 이끄심으로서 내 앞에 내 삶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선방의 스님들은 옛날에 뭘 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더라도 어때요? 감옥에 가더라도 불행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 있더라도 불행을 선택할 필요 없어요. 감옥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감옥을 그 스님들은 국립선빵이라 된다 그러잖아요. 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그냥 참선까지 시켜주는, 딱 독방에 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선빵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선빵처럼 행복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겠어요? 왜 불행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좀 더 편한데, 조금 맛없는 걸 먹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은 이게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곧 증명이 됩니다. 곧 증명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저 아주 그 소스가 아주 강력한 소스가 막 잔뜩 담긴 막 5천원, 6천원, 7천원짜리 하는 엄청나게 그 자극적인 맛에 햄버거 한 입 깨어물면서 기쁨의 미소를 짓는 것과, 그냥 감자 하나 삶아서 한 입 먹으면서 음미하는 것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가 더 비싸고 더 화려해 보이긴 할지언정 엄청난 뭐 비싼 집에 앉아가지고 멋있는 너른 소파에 앉아서 칼질을 하면서 그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긴 할지언정 그냥 투박하게 감자 하나 뜯어 먹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우리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그래서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라. 불행을 선택하지 마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이지 세상이 대신해서 결정해주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결정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건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